적반하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유효의 교수가 7.3 전당대회에 출마함으로 인해 제가 약한 18일 동안 적반하장을 대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8일 후에 유효의 교수가 다시 이 자리에 복귀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적반하장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주옥 같은 논평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 있죠. 바로 우파 최고의 논객 김진 상임 고문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 입당한 지 얼마 되셨죠? 한 4개월 됐습니다. 아, 2월 그렇습니까? 15일 네, 2월 입당했으니까. 15일이요. 밖에서 보시던 자유한국당과 입당하고 나서 직접 느껴보신 이 자유한국당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긍정적인 면은 제가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들어오니까 이 당직이나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상당히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예. 기대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이제 그리고 또이 나름대로 여하튼 뭐그 많이 헝클어졌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당의 앞날을 걱정을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네. 두 가지 조금 제가 이제 말씀이네요. 실망을 한 것은 예. 그리고 좀 약간 이 충격으로 받아들인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우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책임 당원들이 지역 선관위 가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투표율이 18%라는 사실. 20%를 넘지 못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충격이었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전당대회 장충 체육관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장에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상당히 보이지 않았다는 점. 아, 예. 제가 대충 눈대중으로 한 3분의 1 정도만 참석한 것 아닌가.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점이 상당히 충격이었고. 그리고 다소 여러 가지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 이런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에 9명이 출마를 했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을 해서. 그런데 이른바 이제 그 컷오프라고 하는 1차 예선에서 저는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그런 1차 예선은 책임 당원들의 여론조사로 붙일 일이 아니거든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지도 경쟁인데 그럼 저 같은 정치판에 새로 뛰어들어온 사람들은 인지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이른바 이제 불공평한 게임이죠. 저는 당시도 당원들의 투표로 하자. 당원들의 투표가 곤란하면 예를 들자면 전국위원회 같은 의사결정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의원이나 또는 원외위원장들 또는 전국위원회 이런 뭐 수백 명 정도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것이 사실 원칙이거든요. 1차 예선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었습니다. 네. 긍정적인 거한두 가지 말씀하시고 부정적인 거세 가지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고쳐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7.3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경쟁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의미를 좀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뭐 대단히 중요하죠. 우선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으로서는 자, 정당이 집권을 하면 집권당이 되는 것이고, 정권을 잃으면 야당이 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1야당 아닙니까? 집권을 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집권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적절히 견제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견제 정당, 대안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국민들 앞에 다가갈 수 있느냐라는 출발점이다. 지금 완전히 저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도 낮고 체제도 아직 정비가 좀 덜 돼 있고 이런 어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체제 정비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그 체제를 정비를 하는 시발점이다. 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 세력 전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수가 괴멸됐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보수가 상당 부분 유권자를 잃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보수로 봤을 때는 한국 사회의 이 중심 세력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보수의 재건 여부가 달려있는 그런 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금 계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고 그리고 보수 세력이 한국 현대 사회에 있어서 다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재진입한다. 아주 의미 있는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뭐 주변에서 우리 상임 고문님께 나가보라고 아마 출마 권유하신 분도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 정말 중차대한 이 전당대회인데 두 가지가 있는 한번 출마를 안 하시고 한 이유가 참 궁금한데 혹시 뭐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께 좀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저도 의혹은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은 저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한 40일 정도 이 그 국정 운영을 지켜보니까 기대보다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네. 그리고 역시 치명적인 어떤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3년 이런 기간 동안에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 또는 뭐 중도 세력까지 포함을 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내지는 견제 세력과 문재인 정권 세력 간의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뭐 대결이랄까 대립이랄까 경쟁이랄까 이것은 본 게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재인 정권의 한 중반기 때쯤 오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말을 듣는 그 뭐 이 시청자나 또는 일반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뭐 만약에 제가 그런 방향으로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런 정말 이 문재인 정권과의 대회전 본격적인 어떤 그 이 최종적이며 어떤 그 중심적인 그런 면에서의 경쟁 내지는 대결의 시기가 저는 남아 있다고 보고 네네 뭐 그 시기를 위해서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쯤 이렇게 저 창고에 놔둬도 네네. 창고에 놔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네. 현실 정치판에 들어와서 현실 정치를 좀 더 몸으로 체험을 하고 네. 또 공부를 하고 제가 최근에 그 서울 강남갑 지역 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네, 노른자주의 노른자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 예, 보수의 심장이라는 심장. 지역이죠. 네. 또 많은 또 국민들께서 정치 1번지라는 표현도 써주시는데 어쨌거나 보수의 심장, 그 중요한 지역구를 맡았기 때문에 현실 정치판에서 일단은 그 현실 정치를 몸으로 체험하는 과정, 그리고 네. 제 스스로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저의 부족한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그런 준비 과정도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2차적으로는 제가 우리 정 대변인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본격적인 대회전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뭐 저 같은 사람 하나 정도는 창고에 박아놔도 네. 뭐 그 예비군으로 박아놔도 예.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2, 3년 후에 있을 문재인 정부와 이 대회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기간 동안에 현실 정치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경험하고 충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 3년 후에 그 대회전을 기다리면서 우리 상임 고문님 제대로 멋진 역할 할 것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여전히 한 1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중론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 기저 효과라고 그러죠. 우선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지지율이 대단히 높은 것은 기저 효과 때문인 것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기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정권이나 또는 인물이 또는 어떤 뭐 경기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네. 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가는 정권이나 또는 여러 정책이나 이런 세력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탄핵을 당할 정도로 그리고 또 현재 또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의 뇌리에 박근혜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네. 계속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박근혜 네. 대통령이 수감됐다가 재판정에 나오는 장면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윤하까지 네, 네. 자 그리고 우병우 수석 각종 재판들이 계속 연달아 열리고 있고 그래서 박근혜 사태의 현재 진행형인 와중에서 문재인 정권의 취임 초 그렇잖아도 취임 초에는 국정 지지율이 높은 것이 상례인데 네. 플러스 기저 효과 때문에 대단히 높은 것이고 네. 상대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는 저희 당의 후보가 24%를 얻은 것은 네. 그것은 유권자들이 정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 네. 문재인 정권을 허락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적인 상태에서 투표로 인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24%가 나온 것이고 네. 네. 이미 그 게임은 끝났지 않습니까? 네. 네. 이미 그 게임은 끝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상당수의 전화 여론조사를 받는 유권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사람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사람 중에서 상당수가 국정 지지율 투표에서는 정당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네. 네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하는 마음과 대통령 선거 때 투표장에 가서 대통령을 뽑는 마음의 무게는 다른 거죠. 네네. 한 절반 정도의 가벼움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24%에서 절반이 빠져버린 것이죠. 네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아무런 어떤 그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봤을 때 대통령 선거는 끝났는데 40일 지났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철저하게 그 패배를 반성을 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의 개혁 프로그램을 내리고 있느냐 네. 이 부분에서 유권자들이 아마 상당 부분 부족하게 느낄 겁니다. 이상 네. 세 가지 이유로 지지율을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상임 고문님 말씀을 들어보면 참 복잡한 세상이 참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참 기저효과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우리 당이 제대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과거에 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현재 국정 지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인물과 스타일과 제도라고 봅니다. 우선 유권자들은 정당이 변했냐 안 했냐를 가장 먼저 인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하다고 많은 당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뭐 현실적으로 그 후보 등록 순서로 따지면 네. 신상진, 홍준표 그리고 원유철 네. 세 분이 대표 후보로 나섰지 않습니까? 네. 자, 어쨌거나 이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세 분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그분 하나만 가지고는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자유한국당이라는 모습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되고 그 대표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자기만으로는 제가 만들 때 세 분을 다 평가할 땐 그래요. 자기만으로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자유한국당의 변화에 충족도가 만족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새 당대표가 중심이 되고 지도자가 돼서 앞에 이 앞에 이제 전면적인 그런 리더로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도자가 팀을 잘 짜야 됩니다. 네. 자기가 부족한 예를 들면 20% 30%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네. 이 팀을 잘 짜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대표는 70% 정도 네. 30%는 주변에 팀을 잘 짜서 네. 그 새로운 인물 이제 뭐 최고위원들도 이제 나타나겠습니다만은 대표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70% 외에 나머지 말이죠. 네. 이 팀을 잘 짜서 당의 어떤 그 새로운 이 저 리더 진영을 갖춰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인물 제도 스타일인데 제도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스타일이에요. 아, 스타일이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20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20%인데 네. 이번에 8%로 주저앉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젊은이들의 절반 이상의 마음이 자유한국당에서 떠나갔다. 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30대도 8%대고 40대도 뭐 11%가 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대단히 그 심각한 수치인데 자, 우리 정 대변인도 느끼시겠지만 이 20대, 30대, 40대의 마음을 가져오지 않고는 자유한국당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 20대, 30대, 40대가 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어떤 스타일로 바뀌어져 바뀔 것을 기대하느냐를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정책 이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가 맨날 무슨 저 좌파 정권 싸우고 무슨 저 종북 세력에 대한 척결 이런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뭐 애창곡만 맨날 불러봐야 노래방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아, 예. 노래방에 점수가 노래방 점수가 안 나옵니다. 신곡을 취입을 해야 됩니다. 아, 신곡 너무 표현이 좋네요. 신곡을 예, 취입을 해야 돼요. 예. 신곡이란 건 뭐냐? 지금 젊은 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SNS나 스타일이나 이 그런 면에서 많은 걸 바꿔야 됩니다. 네, 네. 예를 들자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선 저 뭐 그 이 드레스 복장 예. 복장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정치권의 베스트 드레서 젊은의 네. 젊은 유권자들이 뽑는 베스트 드레서들이 예를 들자면 1위서부터 5위까지 중에서 2명 내지 3명은 자유한국당에 있어야 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패션도 좀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좀 패션도 또 따라가고. 네. 물론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래서 뭐 완전히 무슨 저 허리 완전히 딱 달라붙는 Y자에 이런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네. 젊은이 생각하는 감각 그래도 어느 정도 색깔이라도 맞춰서 입거나 말이죠. 네. 아니면 이 장소와 분위기에 맞는 복장. 네. 네? 이런 거. 이 젊은, 요새 젊은 애들은 그런 거 많이 따지거든요. 네. 젊은 유권자들은. 그런 거. 그리고 젊은 유권자들에게 당의 생각이나 정책이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도 좀 바뀌어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그저 매일매일 하는 그 지도부 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D자 책상에 앉아서, 네. 어? D자 책상에 앉아서 쭉 이제 돌아가면서 제일 높은 사람서부터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를 하고 하는데 상당 부분 이제 미리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네. 예? 이거 읽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네. 됩니다. 그래서 네. 다 그런데 물론 자 내용으로 보자면 나는 이제 같은 당원이니까 그런 네.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내용이 있고 좋은 콘텐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일반 20대, 30대, 40대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네. 그 콘텐츠를 일일이 다 들어서 문장 하나마다 새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시간도 없고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 그런 회의나 발표가 아주 간략하고 좀 뭐랄까 좀 저 이렇게 임팩트가 딱 있게 네네. 임팩트가 딱 있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분위기도 좀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 네?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 예를 들면 뭐 불가피하게 그런 회의를 하더라도 가끔은 어떤 그 저 안희정 지사가 출마 기자회견을 했던 스타일 같은 것으로 대학로 소극장 같은 이런 입체형 구조의 그런 공간에서 당 지도부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가지고 당의 정책이나 주요한 것을 설명한다든가 젊은이들한테 뭐 이런 거 말이죠. 이런 타운홀 미팅 내지는 소극장형 젊은 유권자와의 간담회 뭐 이런 거 뭐 매일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지도부 회의의 회의 형식과 발표 이런 스타일도 좀 바뀌어야 된다. 네. 뭔가 그래서 요새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이런 세상인데 일일이 유권자들이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액기스만 뽑아서
간편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스타일. 예, 예. 그리고 저는 많은 고민들을 하셔서 결정을 내리신 거겠지만 저는 예를 들자면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노트북 컴퓨터 앞에다가 이 플래카드 비슷한 종이 네. 종이를 해서 이제 그 대통령 연설할 때 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아, 예. 네.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성한 회의장이요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스타일로 의사 표현을 해야지 네. 토론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로 해야지 그 국회 바깥에의 이 저 투쟁 스타일이나 운동권 스타일의 방식이나 방법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네, 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야당을 한다 하더라도 네. 네? 말로 하고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청문할 때도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1야당은 우린 보수고 정통 보수 세력이고 하여튼 이런 우리 한국 사회의 듬직한 세력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경박성에 비해서 우리 정당의 경쟁력은 듬직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이제 스타일까지 말씀하셨는데 제도도 네. 이제는 예를 들자면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예를 들자면 이 무슨 저 경선의 그 제1차 예선 컷오프라든가 또는 공천이라든가 우리 당이 사실상 이런 그 이 지금 중환자실에 오게 된 것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공천 파동 때가 가장 큰 맞습니다. 계기 아닙니까? 저도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 대변인들 선의의 피해자. 아무리 4년을 지역구에서 준비를 해도 네네. 그런 어처구니없는 비상식적이고 전근대적인 공천 방식을 해서 많은 지역구에서 뛰어왔던 특히 저 원외 위원장들을 이렇게 좌절시켜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네.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공천이 생명이고 또 여러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제도가 상식적인 제도가 개혁되고 완비되어야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제도 면에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그런 것을 정비를 해서 당내 그런 체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2, 3년 후에 예상되는 대회전을 위해서 우리 상임 고문이 필요하지만 이런 분명한 어떤 당 변화의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당의 위기 상황인데 이번에 결단을 내셨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는데요. 현안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드 배치와 관계되어져서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우 외환인데요. 특히 이런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해서 또 그 외교특보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한미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될 거로 예상합니까? 제가 2000년서부터 2003년까지 부시 행정부 때 워싱턴 특파원을 했었습니다. 네. 중앙일보에. 그런 걸 포함을 해서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본 미국은 미국이 행동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절대로 그 이러자면 휙휙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예. 이런 무슨 저 그 보트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네. 적어도 항공모함이나 적어도 항공모함이나 대형 이지스 구축함 같은 스타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트럼프 정상회담은 겉으로는 미국이 한미 동맹이나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비춰질 만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지는 않을 겁니다. 네. 겉으로는 예전 공동성명이라든가 또는 이런 기자회견 같은 데서 파국으로 비춰질 만한 그런 내용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으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번째 정상회담 아닙니까? 네. 절대로 내부적으로 정상회담을 할 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당하지 않고 첫 번째 4년 임기를 잘 마치면 4년 동안 같이 가야 될 파트너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동북아의 동맹국가의 대통령이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에 확실하게 자기의 의사라든가 자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확실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못 박아 놓으려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 내부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드 문제.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문정인 특보를 일종의 바람잡이로 삼아가지고 자꾸 대북 대화 이 가능성을 열고 이런 식으로 대북 정책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정책을 흐트러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와중에서 어쨌거나 하여튼 저 대북 대화를 하고 나아가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욕심을 문정인 바람잡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미국이 지금 백악관이 잘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뭐 그거 아마 저 제가 볼 때는 그런 속도의 브레이크를 거는 이 압박과 국제적인 공조가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네.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부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며 네. 다만 대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모양새를 갖출 걸로 진단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역시 김진 상임 고문님께서 나와주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적반하장이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적반하장에 나와주신 김진 상임 고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보고 싶으시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이곳에 나오셔서 더 좋은 말씀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죠. 우리 자유한국당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신화와 같은 존재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름을 기억할 텐데 지난 대선 때 9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비록 컷오프가 되긴 했지만 당시 열악하고 어려운 우리 자유한국당의 상황 속에서 젊고 참신한 후보가 나와서 뭔가 우리 당의 변화의 물꼬를 만들겠다는 그런 출사표를 던진 멋진 분이 계십니다. 신용한 전 청년위원장님 모시고 당과 관계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대, 40대 청년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정말 좋은 고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신용환입니다. 네. 네. 지난번 그 대선 때 떨어지셔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좀 충격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근황도 궁금하고요. 일단 우리 당 안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분 누구신지 하고 궁금해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기업에서 만 13년 동안 횟수로 15년 동안 CEO를 했고요. 경제 일자리 현장 전문가로 현장에서 뛰면서 각종 이제 경제 현안들, 일자리 취업, 창업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만 12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점프투게더라고 하는 멘토링을 만들어서 한 명 한 명 1대1로 하는 그런 멘토링 속에서 280명 이상의 1대1 멘티가 생겼고 그 덕분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같이 하면서 그때도 이제 일자리, 취업, 창업에 대해서 같이 해왔고 지금까지도 경제 현장에서만 뛰고 있습니다. 동업하라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같은 이제 창업 취업에 관한 책들을 저술을 했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시네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 취업, 네. 창업 문제 이런 것의 산 증인이시죠. 네, 네. 우리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보석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글쎄 우리 그 국회의원님들이나 주요 당직자들께서 우리 신용한 위원장님께서 그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해오신 것을 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 대선에 네, 네. 입 후보 하셔서 네, 네. 홍준표 후보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 입 후보하게 되신 좀 이유를 한번 좀 우리 시청자들께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으로 발탁돼서 그 13개 부처 산하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즐겁게 박수 받으면서 일했고 또 박수 받으면서 떠났습니다. 제가 퇴임하던 날 모든 공무원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보람있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 탄핵 이후에 헌재 재판 과정에서 제 인사 파일이 유출이 되고 최순실 씨한테 유출이 되고 제가 불리익 당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나오고 합니다. 가슴속에 묻어뒀던 일들이
나오면서 더 저 자신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화해 문제가 아니라 당을 돌아보니 탄핵 때 그리고 또 탄핵이 가결될 때 헌재에서 판결이 날 때 그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정말 어떤 무한한 그 국민들 앞에서 책임감 이런 것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양심에 터져나오는 소리로 누군가는 책임지는 문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문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등등을 실현하고 다시 뒤돌아보니 우리 보수 정권 10년이라고 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장차관급 인사를 지낸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더라고요. 거의. 뭐 알려져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만큼 인재를 키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인재를 양성하자.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자. 특정인 누구 물러나라가 아니라 같이 함께 성장하자. 점프 투게더 그야말로 기회를 함께 가져가자라는 의미에서 네.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그때 기탁금을 네, 1억 원 내고 딱 15분 연설한 게 답니다. 그래서 1분에 700만 원짜리라고 어떻습니까? 그 컷오프 제도에 대해서 좀 네.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은데 뭐 룰에 대해서는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지켜갔고요. 다만 네. 더 아쉬운 건 컷오프 제도보다 더 아쉬웠던 거는 후보 등록을 한 이후 직후에 특정인 누구가 출마하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룰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동네 축구 족구를 해도 중간에 게임 도중에 룰이 바뀌면 판이 엎어지고 하는 게 상례인데 어떤 특정 기탁금의 문제나 룰의 문제보다는 룰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책임감 없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저희 자유한국당이 오늘날 이런 위기를 가져온 데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의 정서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용환 위원장님 뭐 물론 그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정도는 아니시지만 15분에 1억을 쓸 정도로 재벌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 15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 네네. 같아요. 1억이나 들여서 15분 동안 네네. 절규하면서 네네. 정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네네.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뭡니까? 제가 우선 표면적으로는 한 가지 아주 단순한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분들이 탁자 뒤에 연단해서 종이를 꺼내서 읽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치,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종이를 보고 읽는다는 것에 대해 제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국가의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15분 정도의 것들은 자기 몸에 체화돼서 머리에 체화돼서 가슴으로 나오는 목소리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연단을 빗겨놨습니다. 정면을 앞에 청중을 보고 15분을 했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미국의 오바마나 이런 분들 연설할 때 우리가 박수치는 모습들을 상상을 해보면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큰 날개짓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목소리 가운데서는 대표적으로 그나물의 그 밥. 왜 우리가 지금까지 새로운 인물, 인재 양성 이런 거 없이 그나물의 그 밥으로 또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었느냐. 말로만 신보수가치, 새로운 보수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보수가치도 모르는데 신보수가치, 새로운 보수가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럼 원래 보수의 가치는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이미 배웠던 거 네. 또는 언론에서 보고 우리가 느꼈던 거 노블리스 오블리제 책임지는 거 더 먼저 개혁해 나가는 거 보수를 보수하라 네. 이런 기본 가치들에 대해서 좀 지키자라고 역설을 했고 가장 중요하게는 세대교체, 세력교체 에 대해서 인재를 양성해 달라, 기회를 달라라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혹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당시에 우리 신용환 위원장님이 연설했던 내용들 찾아보면 있나요? 제가 부끄럽지만 아주 외람되게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는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서 뭐 10,000개, 10,000개 이렇게 클릭이 돼 있는 게 있죠. 홍 후보님 빼놓고 한번 저희 범보수 진영, 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좋아요나 클릭 수를 한번 보세요. 제 것이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에 다 올라와 있고 최소한 SNS상에서는 제가 1등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주 우리 신용환 위원장 멋지죠? 오늘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신용환 대선 아마 이렇게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멋지게 원고를 보지 않고 15분에 1억을 써서 사자후를 토해내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그 최순실 그 게이트 과정에서 인사청 자료가 유출됐고 본인이 불이익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이십니까? 이거는? 2013년 2월 25일 날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그 제가 이제 인사 내부적으로 통보를 받고 인사검증 받고 뭐 재산신고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있을 때
그게 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답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내용이 뒤바뀝니다. 그 와중에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다. 네. 누가 만나자. 근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잊고 지냈습니다. 그럴 것이다. 소문이 일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태가 나고 잊고 있는 와중에 언제 재판부에서 그 변호인단들이 그 문서 유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최순실한테 인사 파일을 준 게 아니지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네. 이제 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제 케이스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네. 뭐 다 좋습니다. 뭐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들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제가 마음 아파하고 스스로만 있던 것들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정말 저도 화는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자세나 어떤 탄핵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반성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보고 정말 젊은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또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는지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계속 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우파 위기입니다. 네. 뭐 국민 지지도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 지난 24% 대통령 후보가 네. 받았던 24%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자 자유한국당과 우파가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한 원인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본질적으로 본다면 저는 여러 원인들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로 말하라고 한다면 가치적인 공유, 가치적인 연대가 없다. 그 누구도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준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의 힘에 대해서 강조해 본 사람들도 없다. 그러다 보니 본질은 없어지고 현상만 남아있다. 현상, 즉 좋은 자리, 그때그때 이미 정점에 달한 훌륭한 성공한 분들을 데려다 쓰다, 빌어 쓰다 싶이 기용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자리에 줄 서기, 줄 세우기만 남았다. 그래서 한 가지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가치적인 연대, 가치적인 공유, 가치적인 결합이 없다. 단적으로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이무리한 행진곡 단 한 곡으로 노래로도 가치적 공감대를 가지는 분들과 네. 저희의 모습이 어떻게 대별되는지 한번 이미지만 저희가 형상화해봐도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그러다 보니 본질이 없고 현상만 남다 보니 줄 서기, 줄 세우기, 개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남는 거죠. 좋은 자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이제 훌륭한 분들만 계시다 보니 책임지거나 반성하는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이미 밖에서 다 성공을 거두고 뭐 장차관 수석 등등을 하신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먼저 숙이고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들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원적인 반성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치적 공유와 연대가 없다. 정말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과연 뭐냐, 우파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들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공유하는 가치가 없다. 이 말씀 너무 적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20대부터 40대까지 지지율을 보면 네. 최악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사실은 50대까지도 최악입니다. 아, 이제 50대 네. 저도 이제 50대 들어갔는데 네. 그 세대가 87년도 바로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세대들인데 과거의 50대랑은 네. 다르죠. 그죠? 자, 이 최악인 원인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수치적으로 보면 8.2, 8.6, 11.5, 22%입니다. 자, 지난 2012년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33.5%를 얻었습니다. 2030 기준으로. 이번에 8.2, 8.6%이 됐습니다. 저는 드러난 현상적인 분석은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각도로 보고자 합니다. 모바일 개인 미디어. 모바일 개인 미디어. 2005년, 한국은 2009년 이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또 거슬러 가면 95년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몬스터가 등장하면서 많은 젊은 세대, 지금 젊은 세대라고 하면 통칭해서 보면 50대 초반 언더입니다. 생각이 젊습니다. 네. 그리고 현상에 적응하는 속도도 젊습니다. 2030만 칭하는 게 아니라 50대 초반 언더로 보시면 저희가 필요한 것만 섭취를 합니다. 즉 정보의 편식, 편취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모르죠. 저희가 인식을 못하죠. 종이신문 보는 사람 제가 특강할 때마다 물어보면 5% 이내입니다.
즉 저희가 필요한 것만 보고 저희가 재미있어 하는 것만 봅니다. 정보의 편식, 편취가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고의 왜곡, 사고의 편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원하는 거, 제가 보고 싶은 거, 재밌는 것만 봅니다. 자, 어느 순간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오는 각종 이미지적인 거, 외면적인 거, 재밌습니까? 재미없죠. 재미없죠. 네. 재미있는 건 주로 상대방들과 관련되거나 또는 연애, 오락, 엔터테인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만큼 직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즉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자기가 다가오는 것만 가슴에 담고 자기가 가슴에 담아졌으면 액션을 합니다. 그리고 남이 판단하는 거 이제는 옛날처럼 집단적으로 남이 판단하는 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모바일 개인 미디어 자기 생각을 자기가 정리를 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을 직관하지 못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마 그건 멀리 찾을 게 아니라 정 위원장님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지적으로 재밌게 들어오거나 옳게 들어오는 것만 자기한테 맞게 들어오는 것만 받아들이고 액션을 합니다. 거기에 가치 판단, 이게 맞다 틀리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각종 정책을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년수당. 자, 돈 준다는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직관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재원은 어디서 나냐? 부모님 주머니? 그럼 부모님이 직접 주면 체면이라도 사는데 그리고 왜 부모님 주머니를 국가나 지자체가 걷어가서 주냐? 물고기를 언제까지 줄 거냐? 물고기 잡는 법을 줘야지? 자, 이 부분은 전부 논리적 필터링의 영역입니다. 네. 그러나 요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전부 직관적으로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논리적 필터링 알지만 중요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나 단적으로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난 대선 말미에 홍준표 후보가 다 역전한다. 골든크로스다. 이긴다. 네. 자, 그럼 이게 단순히 선거 전략일까요? 저희만의 착각일까요? 뭘까요? 뭘까요? 네. 집단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이요. 어느 순간 하다 보면 깜짝 놀라죠. 저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네. 왜? 친구 신청하다 받다 보면 저랑 비슷한 사람만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단톡방이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착각에 빠집니다. 전략이 아니라 실제 그들은 그렇게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한 건 한 가지입니다. 비호감 지수가 개선되느냐. 홍 후보님 비호감 지수가 70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아하. 한번 형성된 이미지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할로 이펙트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자, 그게 단적으로 또 확대해서 보면 옛날에 나이가 먹으면 자연보수화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50대가 왜 22%가 나왔을까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가도 모바일 개인 미디어에 자기 생각을 갖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쉽게 자연보수화되지는 않는다. 이런 직관을 직관하지 못하면 이미지적인 사고를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렇다고 포퓰리즘에 빠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 모바일 미디어의 속성에 충실하게 가지 못하면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통칭해서 젊은 세대 무려 50대 초반까지도 저희가 흡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한번 형성된 스테레오타입은 잘 바뀌지 않는다. 이미지적으로 바뀐 걸 바뀌려면 저희도 그런 이미지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씀만 하네요. 지난 대선에서 정말 이 컷오프를 통과하셔서 더더욱 사자후를 토하셨으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았다는 아쉬움이 드네요. 특히 직관을 직관하지 못했다.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미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말을 참 멋있게 잘 하신 것 같은데 내공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드렸는데도 이런 내공 있는 대답을 하시다니 좀 존경스럽습니다. 그럼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결국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청년 세대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려면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네. 그 좀 전에 이제 직관 이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솔루션도 그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자, 저희는 정책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당이 발표한 예를 들어서 청년 공약 생각나는 거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럼 집권을 한 문재인 후보께서 당시에 공약한 내용이 생각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결국 이미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정책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고 안 들린다는 거죠. 답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겉으로 비춰지는 최소한 이미지, 인물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저희가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겠죠. 젊은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런데 거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이더0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단계별로 필요한 건 포더0이다. 젊은 사람들을 무조건 앞에 내세운다고 저희가 2012년에 이준석, 손수주 등등을 기용하면서 해봤습니다. 네. 자, 그거에 긍정적 효과도 있고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단계로 보면 포더0으로 기초를 갖고 그 다음에 바이더0이 전면에 서고 하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청년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인 이해, 그들이 직관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것을 앞단에 놔주려면 결국 인물이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면 50%를 50대 초반 언더로 화끈하게 한번 바꿔준다. 등등의 것들. 그 다음에 야당도 맨날 민주당도 발표만 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던 것들. 기초의 30%, 광역의 20%, 뭐 예를 들어서 2030, 40까지에서 할당한다. 말은 했지만 아무도 실현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치고 먼저 실현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지는 인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우리 당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 중청위원장들 제가 만나면서 소주 한잔 할 때마다 그들이 하소연한 게 있습니다. 리얼하게. 저희는 선거 때 동원되는 조직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와서 치맥 한번 사주는 그런 의원님들 별로 못 봤습니다. 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청년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청년들을 활용한 거냐. 그들을 미래 세대 성장 동력으로 본 거냐. 소모품으로 본 거냐. 청년에 대한 이해 관점의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청년들을 아유 너희들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야지, 우리가 너희들을 무조건 끌어줘야지, 그렇게 하면 청년에 대한 투자는 성크 코스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매몰 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들을 미래 성장 동력, 우리 당의 주인공 주체 세력으로 볼 때 진정한 인베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성장 사다리를 놔주는 거죠. 너희들이 열심히 뭐를 했을 때 뭐가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예를 들어 비례대표 몇 번 이내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그려주는 거죠. 즉 추상적 구호나 힐링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보여줘야죠. 너희들 열심히 이렇게 이 당에서 헌신하고 밑바닥부터 열심히 쌓아 올라오면 언젠가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올라간다. 네.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지. 네.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걸 좋아합니다. 네. 본질보다는 현상에 강합니다.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구체적인 사다리 솔루션을 놔주자. 그래야만 하루아침에 8.2%, 8.6이 33.5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이 단계를 거쳐서 가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청년에 대해서 당부드린다면 청년 때부터 보수의 가치 아무도 가르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여쭈었습니다. 원내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스터디 포럼 집단이 있느냐 또는 개혁 혁신 모임이 있느냐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밖에서 계속 청바지 포럼 해왔던 거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엊그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The Next Korea라고 인재를 새롭게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를 양성하자. 제가 멘티들한테 정말 불행하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진보 보수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쓰지 말자. 밖에서 보니 선거 악이 돼 있더라. 극단적으로 보면. 왜 우리가 악의 집단이 되느냐. 극단적으로. 그러나 이게 현실이다. 근데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가치적인 연대 유대를 가진 사람들이 몇십 명 또 그들이 이 새끼를 쳐서 몇백 명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가야 이 젊은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말씀 많으신 것 많이 해주시네요. 특히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유한국당이 청년을 비용으로 생각한다. 내지는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는 안 되고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정말 참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7.3 전당대회에 이제 곧 있고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데요. 뭐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새 지도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번 좀 말씀해 보시죠. 제가 많은 분들께 밖에서 여쭙습니다. 새 지도부에 뭘 바라느냐. 아쉽게도 바라는 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농담입니다. 밖에서 뭐 흔히들 이게 저희의 적나라한 현주소입니다. 네.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출마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열정을 갖고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밖에서 많은 국민들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제가 하태경 의원께서 홍준표 후보를 보고 주사파의 수계, 수장 이런 표현을 한 걸 봤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이게 웬만한
이 뉴스에 나왔을 때 약 천여 개의 댓글이 있어야 정상적일 것입니다. 네. 하루 지났는데 14개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의 적나라한 현 주소입니다. 구경꾼이 없습니다. 네. 자, 구경꾼을 끌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한 흥미 위주로 저는 그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흥미 위주로 한다고 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베이스가 다시 구축이 되고 거기에 흥미가 가미될 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을 갖고 개혁 혁신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못한다고 할 때 아우 쟤네 뭐 개파가 어떻게 돼서 뭐 뭐가 어떻게 돼서 어느 라인이 어때서 남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뒤집어서 혁신 그게 혁신위원회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정말 밖에서 깜짝 놀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혁신을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요소들, 직관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솔루션들, 단순히 추상적고 개혁이라는 게 말로 개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껍질을 벗기는 그런 고통이 네. 따르는 것인데 네.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 예를 들자면 뭐 50살, 50대 초반 밑으로 50%를 바꾼다든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전국 당협에 뭐 3회 연속 떨어진 데를 뭐 바꾼다든지 네. 어떤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 화끈하게 한번 실현해 주시기를 감히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금 우리 그 신용환 위원장은 여기 와서 지금 방송하실 분이 아니라 당 수뇌부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보면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이 전사가 되어야 될 분이라는 생각이 되세요. 많이 드네요. 네. 네. 뭐 연장선상에 있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연관이 돼 있는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서서 뭐 그 장관 후보자 악재도 많고 한미와 관계된 사드 악재 이런 것들이 많은데도 여론조사 해보면 국정 지지도가 여전히 막 80% 막 전후를 왔다 갔다 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보수 진영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네네. 그리고 우리가 그럼 거기에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그 여론이 지금 수준이 유지되지 않고 제대로 이제 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생연호 살타. 아생연호 살타. 네. 예. 지금이 아생을 할 때입니까? 살타를 할 때입니까? 타이밍으로 본다면. 뭐 선후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죠. 물론 네네. 당연히. 근데 단계별로 뭐 아생이 돼야 살타를 할 수 있겠죠. 네네. 사실상.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단계는 아생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저희 이 당의 지도부 또는 많은 의원들께서 강한 야당을 주장하십니다. 지금 출마하신 분들 대부분도요. 그런데 과연 진정한 강한 야당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본질적으로 본다면 하나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지지, 국민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당이 강한 당이 되는 거고 강한 야당이 되겠죠. 네. 사사건건 저희가 기존에 2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저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나 비판을 할 때 아우 맨날 뒷다리만 잡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혹시나 지금 저희의 모습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을지 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먼저 놓고 아생을 위한 근본적 문제로 놓고요. 문재인 정부, 대단한 국민적 카타르시스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탄핵에 이은 촛불이라고 하는 대단한 카타르시스. 저희는 카타르시스 통로를 다양화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과감하게 의원직을 던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대단한 카타르시스 위에서 일어섰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카타르시스에 의존해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몇 가지 실수도 나온다고 봅니다. 이미 예를 들어 강경화 후보를 임명할 때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서 하겠다. 근데 국민의 의사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하루아침에도 나쁜 게 터져나오면 하늘에서 땅으로 꼰두박질 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보수주의의 대부라고 얘기하는 영국의 에드먼트 버크 그가 말할 때 프랑스 대혁명을 비판하면서 절대 권력을 다시 양산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말한 절대 권력이 국민들의 밑바닥부터 온 시민 권력 이 부분을 지칭을 했습니다. 자, 촛불이라고 하는 시민 권력 이미 시민 권력이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운 어떤 그런 권력의 기쁨을 한 번은 맛봤습니다. 그럼 그것이 앞으로 계속 어떻게 갈까? 한 번쯤은 다시 그 해에서 발목 잡힐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가 실수하기를 바란다. 많은 분을 만날 때 대부분 그럽니다. 아우 좀만 기다려 똥볼도 차고 헛발질도 할 거요. 네. 저는 그 부분을 기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먼저 확실한 아생을 하고 가다 보면 산도 있고 골도 있겠죠.
그런 거를 잘 맞추어서 그 단계에서 저희의 자생력, 자강력을 갖고 상대를 정확하게 비판하고 협조할 건 협조해 주고요. 저는 사실은 지나간 일이지만 이낙연 그 총리 인준을 할 때 차라리 몇 가지 흠이 있지만 국가적 위기라는 걸 감안해서 우리가 화끈하게 동의 승인해 주겠다. 단 앞으로 당신들 당신 스스로 원칙을 어긴다면 우리는 더 강력하게 저지를 하겠다라고 했다면 지금 훨씬 더 강하게 저지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드는 얘기지만 저의 생각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협조할 건 협조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의 총의 지지를 얻어내서 정말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그런 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똥볼 헛발질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닌 저희의 자생 자강력으로 스스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신용환 위원장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유한국당 위기 상황인 거 맞고요. 20대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초반까지 제대로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용환 위원장같이 훌륭한 인물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남아있고 또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우리 우파를 사랑하고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열정과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실천뿐이고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신용환 위원장님 같으신 분을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동의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야 간의 여러 가지 논평 전쟁이 있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했던 전쟁은 바로 강경화 후보자 외교부 장관 임명 문제였습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협치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향후의 전국 제대로 풀릴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당에서는 발목잡기다 이렇게 하면서 강행을 하고요. 야3당은 모두 협치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어떤 내용의 논평이 나왔는지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셨잖아요. 아, 제가 냈나요? 이제 협치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협치 무시이고 뭐 강행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 측에서 이제 발목 잡기다 이렇게 반격이 들어왔는데 저는 글쎄 아까 대통령께서도 뭐 강행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왜 부적절한지 모르겠고요.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논평의 내용보다 이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당도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매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3당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임명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격앙돼 있는 듯한 느낌인데 문제는 지금 이게 그 무슨 뭐 인사청문회 제도가 장식품이다. 이게 장식품 아니잖아요.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회의 인사권 견제 기능이거든요. 참고용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참고용. 그런데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견제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어떤 팩트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또는 검증해서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걸 좀 한번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이제 도덕성과 능력 부분에 있어서 야3당은 도덕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네. 여당에서는 뭐 몇 가지 흠결이 발견됐긴 했지만 뭐 큰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큰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 몇 가지 흠결이라는 게 사실 뉴스에 매번 장식했듯이 대통령께서 5대 이 흠결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 철저히 배제하겠다 이런 분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신 그 흠결이 병역 빼고 다 있어요 이분한테는. 네. 그런데 그 몇 가지라는 게 그 네 가지인데 과연 이것을 이 기준이 검증을 통할 만한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해서 야3당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비록 법적으로 기속력은 없지만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고용에 불과하다.
임명 권한은 고유한 권한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청문제도가요,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게 헌법에 보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 뭐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청문법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견제해야 되겠다. 헌법 고치지 않고도. 그래서 인사청문법이 생겼고 네. 나머지 분들, 국무위원 이런 분들, 인권위원장, 경찰청장 이런 분들도 인사청문 대상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견제를 해라 이런 거고 네. 또 하나는 행정부 청와대 내부에서 인사추천과 검증 시스템을 국회가 다시 한번 검증해봐라 이거잖아요. 네. 이거 제도적 의미가 큰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참고용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논리대로 하면 불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또 하나 한번 곁들이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과거 정권, 어느 정권에서도 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다. 그게 옳지 않았잖아요. 그럼도 네. 옳지 않은 일을 반복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논리로 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논점은 과연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뭐 제가 그 평가할 능력은 안 되지만 이제 세 평을 말씀 올리면 일단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그 파악과 입장 견지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분은 그때 질문에 대해서도 한 5초간 머뭇거리시고 뭐 네. 사드 문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했던 그 업무 자체가 인권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현안을 끌고 나가기에는 사실은 또는 지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런 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네트워킹이죠. 네트워킹에 따라서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파악이 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 지금 유엔 사무총장 이분에 대한 업무 태도 평가가 썩 좋지 않았다. 네. 네. 인권 조정국인가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다. 이런 걸로 볼 때 잘하면 좋은데 글쎄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 그만이지만 우린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을 맡고 있을 때잖아요. 네. 이런 때에 외교부 장관이 나가서 실수로라도 하게 되면 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해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자,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사드 배치의 대안이 뭐냐라는 점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못 하셔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쟁점이 결국은 발목 잡기라는 이 여권의 공세가 적절한 네. 공세인지 여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누구 발목 잡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은 건지 강경화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건지. 근데 강경화 후보자의 발목 잡기라는 표현이면 당연히 우리가 발목 잡아야 되는 거죠. 이분은 네. 공직에 나가면 안 되니까. 네, 네. 근데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라는 표현을 쓰시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게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인사청문제도의 본질이 그래요. 이분은 검증 대상에서 검증을 했는데 낙마할 요건이 있다. 그럼 낙마해야죠. 네. 이걸 발목 잡기라고 표현하면 인사청문제도 없애야 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의 발목 잡기는 굳이 얘기하면 맞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정권을 발목 잡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나중에라도 외교부 장관이 되면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권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당연히 낙마시켜야 될 사람을 낙마시키는 거니까 정권과 강경화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정권을 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죠. 사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강경화 임명 강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양 논평, 우리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논평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좀 가벼운 얘기 한번 해보시죠. 북한 주민이 어제 또 귀순을 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북한 주민 귀순에 대한 논평을 냈는데 다른 당은 아무도 안 냈어요. 그렇게 특이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현안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가 뉴스를 분명히 접했을 텐데 또는 여당의 경우에는 분명히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보고가 됐겠죠. 네네. 당정 간에. 그런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안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든가 달갑지 않든가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달갑지 않든가? 좀 센 거 아니세요? 달갑지 않든가? 아니 왜 그런 말을 제가 드렸냐면 이전에 네. 계속 그 지금 현재 여당에서 낸 그 입장을 보면 뭐 흡수 통일 이런 부분이 마치 좀 요원하다 네. 이런 자꾸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하셔서 네. 제가 한번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그 무인 정찰기가 내려와서 그 사드 기지 촬영하고 네. 하다가 이제 추락을 한 그 사건이 생겼는데 뭐 미사일 쏘고 할 때는 뭐 계속적으로 NSC 소집하고 뭐 난리를 네. 피우시더니. 그때는 NSC 소집조차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뉴스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한 거랑 지금 무인 정찰기가 성주까지 와가지고 찍고 간 거랑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우리 안보를 더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연계돼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또 그 방어망으로 방어 수단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사드가 어떤 효능이 있고 뭐 위치가 어디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두 가지는 같은 체계이기 때문에 같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면은 그 무인 정찰기 문제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비해서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가벼운 문제는 아니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강경화 후보자를 포함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극명하게 벌어지면서 이 불똥이 지금 일자리 추경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일자리 추경에 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자리 추경과 관계돼서는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이 국가재정법 89조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네. 이제 제일 큰 쟁점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당 측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좀 완화해서 해석을 해서 필요하면은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로 왔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이 국가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좀 엄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국가재정법 89조에서는 뭐 전쟁 상태 이런 건 다 빼고 아주 심각한 상태 또는 경기 침체나 아니면 대량 실업의 경우에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예산안은 이제 9월 달에 마무리되잖아요. 5월 달 제출해가지고 다 모아서 이제 9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 예산에. 근데 지금 이제 5월 달이잖아요. 그렇네요. 6월이구나. 네네. 6월 달에 벌써 추가 경정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1년 예산을 세웠다가 뭔가 그 아주 심한 일, 중대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거를 추가로 돈을 넣어야 될 필요성 있을 경우에만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세우도록 한 것이 관련법의 이제 취지인데 이것이 계속 사실은 이제 안 지켜왔죠. 네. 계속 안 지켜왔는데 차제에 이번 기회에 법령을 엄격히 해석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더군다나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의 개념의 현 상황이 포함되느냐의 문제죠. 네, 네. 근데 이제 일자리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공무원 수를 만 명 이상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12,000명. 12,000명. 네, 네. 거기다가 지방하고 지방교육청 교육감들한테 지금 지방교부금하고 교육재정 교부금을 준다는 거예요. 네. 또 치매센터를 만든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주된 겁니다. 그렇다면 네. 과연 국가재정법 89조가 정하는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더욱더 옛날보다 더욱더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게 됐어요. 우리 윤기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지금 추경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81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네. 얘기해서 청년층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아냈기 때문에 계속 그 좀 재미를 보기 위해서도 또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공무원을 증원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넓혀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해도 응시, 그러니까 공무원 뽑는 데 지금 80억 원을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돈은 사실은 이번에는 안 들어요. 그 공무원 뽑는 데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에 세워도 되는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고. 네. 또 하나는 소득. 그러니까 정기국회에서 해도 되는 거네요. 충분한 거죠. 거기에 반영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빨리 서둘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사실은 말이 성장이지 분배 아닙니까? 분배가 중요치 않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장기 불황에 빠진 이유는 좀 성장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서 성장 모멘텀을 일단 활성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나오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죠. 이거 네. 사측에 얼마, 뭐 임금으로 얼마 이렇게 임금 소득을 그때 높여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이렇게 아버지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아들 주머니에 넣어주는 식의 이런 일자리 창출,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갖고 과연 경기를 살릴 것인가. 네. 그러니까 분배 다름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분배를 그렇게 신경 쓰실 거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로운 부가가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한 부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챙기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윤기천 변호사님 내공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이건 뭐 바로 장관으로 좀 뽑아줘야 혈압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법 위반 문제랑 그 다음에 과연 그렇게 공무원 등을 늘리는 방식의 어떤 추경 예산이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유효하냐라는 문제 이외에 앞서 설명 말 우리가 이야기했던 강경화 교수를 포함한 인사청문회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야 협치가 무너지고 있기 예. 때문에 또 야당 입장에서는 추경을 협조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거기에 비해서 또 여당은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문제고 그다음에 추경은 추경 아니냐 분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나 우리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뭐 두 가지 말 중에 다 일리가 있고 어느 말이 더 맞는지 좀 혼돈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글쎄요.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뭐 추경안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연결 하겠다 이것이 반드시 이거 안 해줬으니까 이것도 안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는 개념으로. 그런데 야당은 그런 것처럼 싹 갖고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여당이 야당이 그렇다고. 네, 마치 자꾸. 이거를 네. 이렇게 뗀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닌 거 틀림없어요? 글쎄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되는 게요. 지금 임명동의안이 남아있고 추경이 남아있는데 어떤 예산안을 세우거나 임명동의를 했을 때 국회가 여기에 힘을 미쳐야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네네. 예를 들면 이분들이 잘못하면 네. 우리가 대통령한테 뭐 장외에서든 아니면 논평이든 뭘로다 건의를 해요. 네네. 아 저분 잘못하니까 또는 이 부분 지출이 편성은 됐지만 지출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지출 불가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입을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네. 지금 볼 때는 전혀 안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자 잘해봐라라고 추경안을 세워서 통과시켜 주게 되면 앞으로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견제가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반영된 거죠. 오히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참고용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산 통과 문제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통과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 하신 말씀 참고용으로 해서 본인 권한 행사 네. 하면은 대통령이 하실 말씀 네. 없겠네요. 그죠? 네. 삐용이시죠? 네. 만에 하나, 네. 만에 하나 한번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동의안이 기각되거나 네. 그리고 또는 추경이 통과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발목잡기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글쎄요. 근데 이 말씀하셨지만 국회 권한이고요. 네. 마치 국회를 국민과 유리시켜 자꾸만 유리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네. 근데 지금 대의민주제잖아요. 간접민주제. 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사표현 또는 정책 견제 이런 것들은 국회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네. 헌법하에서는. 그런데 여론조사의 수치가 높다 보니 마치 국회가 또 다른 그 대의기관인 대통령을 막연히 그냥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가 아닙니다. 견제입니다. 견제. 이건 똑같이 국민이 뽑은 두 가지 기관이에요. 네. 근데 왜 이걸 자꾸만 폄하 또는 폄훼하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자유 대의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겁니다. 네. 맞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자, 안경환 후보자가 결국 낙마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것과 관계되어져서 지금 청와대에서 네. 그 판결문, 문제가 된 혼인무효 판결문 유출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법무부에 지금 뭐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 보도에 났습니다. 났습니까?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아봤더니 진짜 났어요? 네. 그럼 못 봤습니까? 근데 어제 아마 그 해당 그 주강덕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오늘 했나요? 어제 했나요? 네, 어제 하셨죠. 어제 하셨죠. 네. 아마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입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그 해당 그 국회 업무 이메일을 통해서 입수를 했고 네. 발표할 때도 아마 안경환 후보자와 그 같이 소송을 했던 상대 여성분의 이름은 다 성만 빼고 가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어떤 법 위반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사소송법 뭐 10조 네. 이런 걸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는 안경환 후보자는 일단 공인이잖아요. 네. 검증 대상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걸 가리고 발표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고 여성분에 대해서는 가렸고 그러니까 가사소송법 10조 위반 아니고
그다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문제다. 그거는 국회의원은 상시 국정 통제의 권한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봐도 자료 요구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인사청문회법 13조에 봐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 거기 뭐 3분의 1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죠. 왜냐하면 그거는 3분의 1로 했을 때 해당 피감기관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지. 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네. 사적으로 쓰지 않으면 되는 거지. 네. 국정관계기관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소관사님. 그런데 왜 청와대랑 여권에서는 일부 신문 보도에 따르면 네. 마치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 서류가 제3의 루트를 통해서 이 국회의원한테 전달된 것처럼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서 상당히 황당해하는 경우 뭐 지금도 뒤죽박죽이던데요. 뭐 네. 지금 아직까지도 또 이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SNS도 있고 막 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서류를 겹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광덕 의원이. 그러니까 수사 범죄 경력 조회표하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냈는데 날짜가 여기 보면은 이제 날짜가 좀 앞서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판결문도 미리 입수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샀었던 거죠. 입수한 날보다 미리. 아. 근데 그거는 이제 해명이 됐고요. 보면 아시다 이렇게 겹쳐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해명은 됐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 글쎄요. 이게 그거 따질 땐가요, 지금? 저는 이게 지금 판결문 입수 본인이 나와서 제대로 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지금 정부나 아니면 청와대 인사검증팀에 어떻게 이런 걸 놓쳤냐라고 네. 국회의원 한 분이 이걸 찾아냈는데, 네. 어떻게 이걸 놓쳤냐라고 거기를 문책할 때지, 이거 입수 경위의 위법 여부를 따져봐라? 글쎄요. 저는 뭔가, 좀 뭔가 뒤집기 본말전도 같은데요. 이게 인권위원장 하셨던 2006년도에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인데 그때도 이제 나왔었는데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해서 아니죠. 그거는 혼인 무효에 대한 설명을 한 거지. 법조인이니까 아시잖아요. 혼인 무효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친 간에 결혼을 했거나. 그러니까 이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러면 혼인 합의가 없는 경우인데 대부분 혼자 가서 신고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서 위조하고 공정증서 원본 불식이재죄가 성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범죄 행위예요. 이거 어떻게 네. 이게 사생활입니까? 네. 어떤 분 어제 제가 방송 나갔더니 사생활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사생활이에요? 네. 범죄지. 처벌이 안 됐을 뿐이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었어요. 인권위원장이. 2007년도부터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밝혀지지 않았죠. 근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제도적 기능이 있다.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지. 주광덕 의원님은 사실 칭찬받아야 되는데 비난받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를 했지만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일주일쯤 전에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서 본인이 확인을 해줬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말을 했죠. 그거로 봐서는 청와대에서 사실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한 걸로 보이는데 막상 청와대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주광덕 의원께서 언론에 공개한 그 자료에 따르면 거기에 그 혼인무효 사실이 그대로 나오고 나옵니다.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면 사실은 정말 청와대가 몰랐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알면서도 워낙 국민의 지지도가 높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안경환 교수가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강행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판결문이 공개된 시점 이후에 나왔나요? 그런 말이? 어느 거 말씀이세요? 판결문이 공개된 시점 이후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사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 예. 날인가 이제 정식 기자회견하면서 해명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오후에 결국은 사퇴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청와대가 알면서도 이거를 반영 안 했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사생활이 아니죠. 이거는 범죄 행위에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아, 또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그 아, 논문 표절 있는 거랑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범죄 저지른 거랑 어찌 그리 참 문제가 되네요. 아, 예를 들면 그 밑에 부하 직원이 법무부 공무원이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거는 징계 대상이고 아마 끝나 면직이죠. 아, 예. 예. 또 하나는 제가 안경환 후보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 필요하다고 혹시나. 예.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 뭐 법무부의 탈검사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개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사람 한 명 때문에 개혁이 안 됩니까? 그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인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인사를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는 거는 네. 물갈이 아니에요. 네. 이건 개혁입니까 이게? 진정한 검찰개혁은 사실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거나 해서 이게 검찰개혁이지 네. 어떻게 사람 바꾸는 게 개혁입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윤기찬 변호사님 멋있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근데 중간에 이렇게 시청자님들 보면 중간에 끊겼을 것 같아. 자른 걸 줄 알 것 같아. 네. 아, 농담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케이. 예,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위기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20, 30대 청년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권성태 충북도당 미래세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적반하장 처음 나오신 거죠? 네, 처음. 가끔씩 보시나요? 아니, 제가 본 적은 없고 얘기만 전달로 들었었습니다. 아, 많이 보셔야죠. 네. 오늘 이제 출연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 열렬 시청자 되시고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와 주셨는데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멋지고 참신한 분도 계신가 궁금들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도당 미래세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태라고 합니다. 지금 당에서 활동한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지금 계속 이제 활동은 하고 있고 후배들과 함께 앞으로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지금 위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체감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네.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조금 얼음이 돼버리신 것 같아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7.3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번 전당대회 어떤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서 왔는데요. 가만서성이라고 해서 이제 가정이 평안해야 이제 화목하다고 하는데 지금 당 내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이제 의견조차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외면하는 가장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당내 불협화음들을 빨리 결속해서 이제 당내부터 이제 화목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어야 젊은 청층들도 이제 많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만사성인 그런 당을 네. 만드는 계기가 돼야 된다. 또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의 청년들이 좀 시대가 변한 만큼 되게 너무나도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들에게 이제 우리의 빅브라더가 되어달라고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군가를 살리겠다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을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면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이제 통치하기 이전에 공동체적 이제 가치관과 공동체적 이제 이념부터 확실히 자리 잡아서 왜 자유한국당이냐에 대해서 스스로가 질문을 하게끔 스스로가 이제 당당하게 자신한테 되물을 수 있게끔 이제 널리 알리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유한국당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요즘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한 24% 정도 네. 후보가 받았는데 지금은 한 10% 초반대입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과 우파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위기의 원인, 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젊은 층에 대한 인재 양성이 그동안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층들보다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자체가 이제 별명이 되게 많은데 뭐 소위 말하는 자유경로당이라든지 자유경로당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이제 나이대가 높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층에 대한 인재 양성이 그동안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우는 이제 기존의 당원들조차도 이제 잘 화합하지 못하는 우파 정당이 돼 버려서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더 안 좋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이제 이념과 개혁의 멘트가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네요. 젊은 층 인재 양성이 부족했다. 네. 당원들 간의 화합을 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반복되는 이념 논쟁을 하면서 그죠? 네.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호소가 부족했다 이러는데 특히 우리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가 상당히 최악인데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왜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네.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지지하지 않을까요? 일단 여론의 여파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한창 이제 커가는 그리고 꿈을 꾸는 젊은이들은 기득권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가 너무나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 모바일 시대에 이제 대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타 당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은 특히나 더 약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민들이나 젊은 층에 대해서는 불통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당내에서 한 행위들이 이제 조금은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가령 이제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을 많이 이제 참여를 만들고 그 분들을 통해서 이제 조직 문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점점 이제 이곳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난번 작년에 이제 최순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우리 특히 20, 30대 젊은 층이 분노한 것은 정유라 특혜 시비였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국민들이나 또는 20, 30대 청년들이 분노할 만하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사건 특혜 네. 취업 문제 네. 뭐 그것도 사실은 정유라에 비해서 결코 네.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똑같은 젊은 층이 네. 왜 정유라에 대해서는 그토록 분노하면서 네. 그 문준용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너그러웠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도 결국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사실은 다른 후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하자가 있는 후보 위에 다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20, 30대가 문재인 후보를 많이 지지했어요. 네.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다 비슷한데 그 중에 나은 사람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 그러면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아들이 그렇게 네. 특혜를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건가요? 그 청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참 궁금한데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여론의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한쪽에서 너무나 이제 많이 뛰어서 그거를 너무 부각시켰는데 한쪽은 너무 이제 자꾸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덮으려고 했던 게 너무나 커서 이제 전달력이 조금은 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20, 30대 청년들로부터 그럼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려면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가 너무 급박한 정세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 소양이 많이 없어져서 이 보수랑 이제 진보라든지 이런 우파랑 좌파에 대한 개념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이제 현실만 쫓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닥친 취업이라든지 이제 먹고 살 길에 대해서 더 그런 걸 쫓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책에서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정책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젊은 층은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론에 이제 형성화돼서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 정책에만 관심이 있지 뭐 이게 대선 때도 그랬지만 이제 뭐 문재인 1번지라든지 이런 솔직히 그런 걸 많이 본 사람들은 없거든요 주변에 이제 많이 봤다고는 하는데 저도 이제 보면서 느꼈는데 아 그런 정책들이 한 번에 이제 모아져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걸 솔직히 있어도 잘 보지 않는 게 젊은 층의 현실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나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왜 보수를 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이제 모바일 대처도 해야 하고 뭐 스마트폰에서 이제 모든 정보를 얻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소그룹을 많이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서로의 이제 가치관 공감대를 형성해서 꼭 보수가 아니라 그리고 꼭 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서로가 이제 공감대만 된다면은 이제 자연 이제 조직적인 문화가 이제 형성되면서 당도 신뢰도라든지 지지율을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81만 개 일자리 창출 네. 여기에 대해서 20, 30대 청년들이 상당히 그 지지를 하고 공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이제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정규직을 약속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실업자가 됐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에 방문을 했을 때 정규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제 폭발물 처리반에 13명의 이제 인원들이 그걸 기대를 했었는데 그 안에서 오히려 정규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경쟁을 시켜서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실업자가 됐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13명 가운데에서 그중에 네. 모든 사람이 정규직이 못 되고 네. 일부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비정규직에 있었던 분들 중에 일부는 네네. 실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런 기사가 올라온 걸 보면서 네. 약간 이제 퓨퓰리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싶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약속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못한다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또 어쨌든 청년들은 또다시 이제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얘기 같네요.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이익을 보고 나한테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네.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결국 다 그중에 일부는 혜택을 받겠지만 못 받는 부분 사람들이 생기니까 네. 결국은 되게 비판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취지 네.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제 보여주기적인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점점 지나다 보면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면은 바뀌면 바뀔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비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20, 30대 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무슨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도 네. 왠지 뭐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좀 사람이 뭐라 그럴까 좀 올드해 보이거나 좀 꾸꾸렁하다고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네. 그렇고 네. 뭔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네. 더 나아가서 정의당을 지지하면 좀 멋있어 보이고 뭐 이래가지고 실제로 뭐 본인이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네.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지하면 좀 바보거나 약간 뭐 왕따가 되거나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런 좀 평가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평가가 뭐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후배들과 같이 이제 당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권유는 하거든요. 강요는 하지 못하지만 권유를 하면서. 너의 판단에 맡기겠다 하면서도 물어보거든요. 왜 너는 꼭 굳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왜 쉬쉬하면서 하느냐? 그러면은 주변에 말하기가 이제 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정세상 솔직히 말하기 껄끄럽다는 건 아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전에 이해찬 총리 시절부터 했던 그 교육들이 어떻게 보면 기반이 돼서 지금의 젊은층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교육 자체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많이 약했지 않았나 싶어서 이념을 많이 심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 됐기 지금 젊은 때문에. 분들 사이에서 나는 자유한국당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도대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약간 좀 올드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올드하게? 네.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지지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젊은 층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제 자꾸 이제 진취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번 질문 또 드릴게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되신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뭐 여론 보면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잘 하시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권성태 위원장이 보시기에 문재인 네. 정부가 참 이건 잘한다. 문재인 네. 대통령이 이건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겠죠. 그죠? 네. 예. 뭐 온화하고 이제 깔끔한 이미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자유한국당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네. 뭐 유공자를 초대해서
하신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군중의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본인이 우러나와서 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국민들을 충족시켜 주는 거니까. 네. 아, 그래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좀 더 칭찬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우리 젊은 보수들은 다른 사람 잘하면 칭찬 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깔끔한 이미지 말고 혹시 뭐 더 칭찬하실 거 없어요? 아직은 뭐 내각이 형성되기 전이시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높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네. 아, 이거는 좀 잘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되는 점 있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제 무분별한 무상이라는 말이 좀 저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자꾸 이제 남미 쪽 국가들의 좀 약간 비약적인 걸 수도 있지만 남미 쪽 국가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무상을 많이 이제 뿌리다가 나라가 경제가 흔들리고 했던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좀 생각이 좀 매칭이 돼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제 무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책임이 따르는 건데 그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다른 곳에서 써야 될 것들이 다 무상으로 가게 되면은 국민들은 분명히 좋아하겠죠. 이제 뭐 군 제대하면 1,000만 원씩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참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줄 수는 없는 거고 무상이라는 게 참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아무한테나 다 주게 되면은 이것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일자리 81만 개 기다리면서 무상만 받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시혜를 베풀고 이제 그러면서 비용 문제가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어서 장래가 걱정된다, 대한민국이 걱정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래도 이제 이왕 나오셨는데 혹시라도 뭐 제가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아, 이런 얘기는 꼭 나온 김에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는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은데 못 하신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죠. 저도 사실 이제 처음에 대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어느 쪽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사실 정치에 그때는 관심도 없었고 그냥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제가 학생회를 하면서 그 학교 내부의 일만을 이제 보면서 왔었기 때문에 잘 몰랐거든요. 이제 작은 정치라고 해서 학교 내부의 정치를 배웠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또 다른 더 큰 정치를 보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정책을 내지 않으면은 많이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네. 자기가 체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뭐 꼭 굳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던 뭐 더민주당이 아니던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정책을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많이 내면서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켜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층들은 이제 정치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고 이 정치가 우리를 바꿔주기를 우리한테 더 좋게 해주기를만을 바라거든요. 그러기보다는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 지도부가 하셔야 될 일들도 많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당이 좀 먼저 평안해지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가져줄 수 있게끔 많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권성태 충북도당 미래세대위원장 평소에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말씀도 잘하고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카메라 울렁증이 좀 누구라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좋은 얘기 참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향후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권성태 위원장 같은 그런 좋은 청년들께서 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가지신 좋은 생각과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일신 후 일신하는 그리고 그래서 20, 30대 청년들께도 사랑받는 그런 자유한국당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3당이 모두 반대하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정인 외교특보께서 미국에 가셔서 핵 전략 자산을 동결하고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사견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겉과 속이 참으로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속내가, 본인들이 혼내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도 혼동스럽고 미국도 혼동스럽고 그러다 보면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스스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혼동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